오늘 장도 정리를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장도 미리 보기 하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장 미리 보기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내일 장 미리 보기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시장도 정리하고 내일 상황도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생각보다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6%대 강세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그 호실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실적이 21년도에는 1조를 넘겼었는데 22년도에는 5조 넘게 나타나면서 성장세 거의 3배 가까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매출보다 더 높은 600% 넘게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양극재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력 매출처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북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며칠 전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 계약 공시를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외에 다양한 매출처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생산 능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원가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로 이제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빨리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부터 생산 라인은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생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방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계속 지지대 나오면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전고점을 뚫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 라인 뚫어주는지 여부 한번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기준금리라든지 했을 때 상단에 대한 확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비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함께 다운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 경우에는 그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PPI라든지 CPI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관련 지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네. 지수의 조정 약간의 이제 부담 조정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 같은 경우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이슈로 인한 테마성 장세, 순환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리오프닝이라든지 STO 그리고 FPA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 뭐 기간 조정, 시간 조정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고 대형주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나 테마에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내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리오프닝 섹터 전반적으로 좋긴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리오프닝 섹터 했을 때 물론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많지만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리오프닝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섹터이기도 한 그렇죠. 만큼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그중에서 공략주로는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전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군이 있긴 한데요. 색조 화장품 롬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롬앤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일단 젊은 층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렇네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부분에 가지고 최근 들어서 상품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같은 면으로 봤을 때도 리오프닝 섹터 했을 때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 나왔고요.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중국보다는 일본향 매출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향 매출이 33%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일본향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간의 노이즈라든지 영향적으로 봤을 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뭐 북미라든지 일본향 매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일본이라든지 북미향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박스권 내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오프닝 섹터 관련했을 때 지금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총리 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한 발 좀 빼는 양보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볼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400원서부터 14,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으로 리오프닝 수혜 화장품주 중에 아이패밀리 SC를 알려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김신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장의 분석,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